황선한 여행기운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 잘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 가니까 어디가 억수로 많습니다. 저도 어떤 분이 이제 어디를 좀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식초도 담고 또 청도 좀 담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가 뭐 몸에 어디 좋은가 그거는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됩니다. 여기 요즘 뭐 스마트폰이 워낙 잘 돼 있죠. 그래서 뭐 어디 효능 뭐 어디 뭐 좋은 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면 쭈르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디가 몸에 좋다 하는 거는 뭐 저는 확실하게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의사나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약과 관계된 거 병과 관계된 거 이런 거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보시고 일단 어디가 좋다 하는 것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어디를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내내 먹어야 되죠. 그리고 틈나는 대로 이제 이걸 좀 드시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 어디 뭐 요쪽 다 이제 좋은데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장기간 어디는 한철이죠. 근데 또 이게 무르다 보니까 장기간 여러분들이 좀 드시기가 못해요. 그러면 만드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을 만드는 거고 하나는 오디 발효 식초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식초를 만들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먹을 수 있고 청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맛이 좋습니다. 근데 오디 청을 담을 때 여러분들이 설탕을 1:1 그러니까 오디 10kg에 설탕 10kg. 그건 설탕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디 10kg에 설탕 5kg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오디 10kg에 설탕 5kg 정도면, 오디가 상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오디 절대 안 상합니다. 뭘 하느냐? 발효 종자균, 발효 미생물을 거기다 넣어야 됩니다. 발효 미생물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오디 10kg에 설탕 5kg만 하더라도 절대 오디가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맛있게 청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디가 많으면 이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청을 많이 담아 놓으면 되죠. 보통 담을 때 유리병은 20리터 유리병이 있죠. 20리터 유리병을 쓰면 됩니다. 장독이나 이런 거 되게 비싸죠. 그럼 20리터 유리병 어디 파는데 시장에 가면 그럭직하면 20리터 유리병 주세요 하면 팝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 얌은 유리병이 있습니다. 바로 국화병이죠. 국화 모양이 그려져 있다 해가지고 국화병입니다. 한 개 15,000원에서 비싼 데는 한 2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2만 원짜리 요거 병 하나 딱 사놓고 거기다가 오디 한 10kg 그 다음에 이제 설탕 한 5kg 이렇게 해가지고 범벅을 하는 거죠. 난 그때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황산한 유인균이죠. 유익한 인체의 균. 요거는 발효 종자균입니다. 물론 이제 요것도 좋은데 지금 업그레이드판이 나왔습니다. 유원 플러스 균이라고 이제 요거보다 더 좋은 겁니다. 양도 더 많고 물론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가격도 요게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걸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뭐 좀 좋은 거 쓸래? 그럼 요거 쓰시면 아무래도 업그레이드판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조금 신형이 낫겠죠. 자동차도 새로 나온 차들이 좀 낫습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쓰든 뭘 쓰든 발효 종자균을 씁니다. 얼만큼 쓰느냐? 요 안에 숟가락이 있거든요. 숟가락 가지고 1kg 전체 무게에서 1kg에 1g만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디 10kg에다가 설탕 5kg면 요 15스푼만 여러분들이 넣으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범벅을 해가지고 설탕하고 이거하고 범벅을 해서 유리병 안에 넣어놓으면 밑에 물이 착착착착 생깁니다. 그리고 그거 떠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맛있는 오디 청이 되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청량 음료나 뭐 다른 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여러분의 음료로 드시면 참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오디를 잘 먹는 방법 중에서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건 식초입니다. 발효 식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발효 식초도 그럼 설탕을 오디 10kg에다가 설탕을 이제 5kg 넣어야 되나? 아닙니다. 발효 식초는 훨씬 더 설탕을 적게 넣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20리터죠. 이제 20리터 큰 병입니다. 한 말짜리 병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거기에 오디 보통 한 3kg나 4kg 정도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딱 보기 좋게 한 4kg를 잡겠습니다. 자, 4kg 정도를 딱 하게 되면
아, 4kg 하면 넘칩니다. 3kg를 해야 됩니다. 자, 3kg를, 오디 3kg를 큰 다라이에다 넣습니다. 딱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설탕을 3kg를 넣습니다. 오디 3kg에 설탕 3kg면 1:1 아니냐? 설탕을 왜 이렇게 많이 넣어? 이러는데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의문이 풀립니다. 자, 오디 3kg에다가 설탕 3kg를 넣고, 요 유인균을 넣죠. 유인균이나 아니면 새로 넣은 더 좋은 유원 플러스균을 넣습니다. 얼만큼 넣느냐? 아까 1kg에 1g을 넣으라 그랬죠. 그러면 전체에서 요걸로 해가지고 거의 한 20스푼 정도를 넣어야 됩니다. 요걸로 20g 정도를. 왜? 3kg인데 6스푼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 왜 20스푼인가를 갖다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걸 20스푼을 넣고 이렇게 범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범벅을 하는데 그냥 손으로 살살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쪼물러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오디 그게 이렇게 터집니다. 톡톡톡톡 이렇게 터집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20도 평에다가 싹 담죠. 담고 거기다가 물을 넣습니다. 물을 얼만큼 한 3이니까 한 12리터 정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한 요 정도 이제 공간이 생길 정도까지 넣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이제 물을 많이 부어버리면 공간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넣고 잘 저어줍니다. 잘 녹도록 설탕하고 녹도록. 그리고 아까 유인균이 들어갔죠. 요 황산한 유인균 아니면 더 좋은 유원 플러스균이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게 발효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글부글 이렇게 끓으면서 이제 발효가 일어나다가 뒤에는 이제 조용하면서 오디 술이 돼요. 그리고 좀 몇 달 더 지나고 나면 발효시켜가 됩니다. 이제 이 과정은 저희들이 다른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요걸 나는 오디 청도 만들고 식초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저한테 문의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요 이제 그 발효식초 만드는 전 과정을 또 동영상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한테 전송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걸 보면 얼마든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디 먹는 방법, 오디 청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내내 여러분들 드시고 그리고 오디 식초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여러분들이 드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발효는 기다림입니다. 오래 기다릴수록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오디 식초, 그 다음에 오디 청 이러면 여러분 1년 내내 오디를 드실 수 있죠. 자, 오늘 오디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